세월호 당일날 대통령 동영상을 보고 내린 결론은 오른쪽 얼굴이 부어있다. 그리고 얼굴이 비대칭이다. 여기까지는 두 분이 다 동의하셨습니다. 맞죠? 네. 네. 그런데 시술이 있었는지는 좀 더 전문적으로 봐야 되겠다. 그래서 추후에 요거는 더 하기로 했고요. 그 이임순 증인께 예. 이 정유라 어렸을 때 치료한 곳이 문제가 될까봐 가서 아이를 받아줬다 이렇게 아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내려갔다 제주도에 내려갔던데 네네. 무슨 치료를 어렸을 때 했습니까?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그 자세한 거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고요. 네. 그다음에 이 우병우 장모하고는 훨씬 이전부터 알았다고 여기 그 삼남개발 우병우 장모의 회사에 근무했던 분이 조금 전에 제보를 해 줬거든요. 이임순 증인하고. 우병우 아들을 받았을 때 그때 안 게 아니고 아주 훨씬 전에 오래 전에 알았다. 아닙니다. 아닙니까? 저기 그대 아이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환자의 보호자로서 받지 그 전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. 그렇습니까? 일단 네. 거기까지 자, 하겠습니다. 네. 자 김영재 증인께 다시 네. 질문합니다. 그 주민등록 앞번호가 어떻게 되시죠? 600430입니다. 네. 그다음에 차량 번호는요? 차가 두 대가 있었는데요. 네. 어떤 차량? 그러니까 차량 번호. 예. 네, 두 대. 골프장 가는 56과 5009입니다. 그런데요. 제가 네. 지금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영수증을 두 장 내셨어요. 네, 네. 그런데 이 골프장 자주 가셨나요? 아니, 처음 갔습니다. 처음 가셨어요? 네. 그래서 이 골프장에 원래는 이 청라 골프장을 가려면 네. 톨게이트 전에서 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지나갔다는 거잖아요. 네, 네. 지나가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이 톨게이트를 또 지났습니까? 아니요. 네? 그게 아니고요. 네. 그 같이 붙어 있습니다. 톨게이트가. 근데 그거를 지나쳐서 금산 IC라는 데서 유턴을 해 가지고 네. 오다 보니까 톨게이트가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직원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랬더니 다른 그 다음 톨게이트 내려가지고 거꾸로 올라오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계양 IC에서 내려서. 계양 IC에서 내려서요? 예, 그래서 그래갖고 골프장으로 거꾸로 올라오면 골프장이 있다고. 이거 그러더라고요. 다시 점검해봐야 되는데요. 통행료 네네. 이 증빙 영수증 두 개를 내셨는데 이게 요금이 달라요. 그런데. 이 신공항 톨게이트의 요금은 단일 요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저도 그리고 잘못. 네. 또 하나는 이때 하이패스를 쓰셨죠. 네, 갈 때는 하이패스고, 네. 그 다시 이쪽으로 와서 거꾸로 올 때는 현금을 냈습니다. 네. 왜 그랬습니까? 거기는 현금 받는 차선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현금 받는 차선이라서 현금으로. 근데 왜 이게 요금이 다를까요?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. 처음에 갈 때는 7,600원이고 네네. 올 때는 6,600원이에요.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도.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요금이 네. 이게 지금 둘 중에 하나가 가짜인데요. 그 당시에는 7,600원이 맞았대요. 근데 네. 2015년 9월 1일부터인지 이게 6,600원으로 요금이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이 영수증은 2014년 4월 16일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거는 끊어준 데다가 한번 물어보면은 저희는 잘 모르고 거기서 끊어준 그렇게 데다가 아니 그런데 좀 이게 좀 이게 어떻게 예를 들면 현금으로 낸 영수증인데 네. 있잖아요? 네. 현금으로 된 영수증인데 이게 6,600원이에요 지금.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다시 알아봐야 될 거. 왜냐하면 저희는 그 거기서 준 거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있다고 해서 받았기 때문에 한 건데 그리고 이거를 지금 경찰에 알아보니까 네. 개인이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현금 영수증을 주기가 이거는 찾을 수가 없다. 아 그거는 JTBC 네. 기자가 가르쳐줘서 그거는 그렇게 했습니다. 네.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조윤선 수석 잘 아시나요? 텔레비전 보고 텔레비전에서만 보고 전혀 모른다. 전혀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. 자 그러면 네. 이현주 증인 그 중동 진출이 잘 안 됐을 때 아까 모함했다 그랬잖아요. 그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?
서울대 병원 측 관계자들 여러분한테 들었어요. 근데 서울대 병원 관계자가 누구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? 하나는 그 안종범 수석이었고요. 네. 다른 하나는 조윤선 수석이었습니다. 근데 조윤선 수석이 왜 서울대 병원 관계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?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조윤선 수석이 그 VIP 검진 때 동행을 했었고, 예, 검진 강남센터요? 네, 강남센터 네. 동행했었고, 동행했을 때 그 이현주와 조원동이 VIP 중동 사업에 그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. 그래서 VIP가 대노하셨다. 그런 얘기를 조윤선 수석은 이 자리에 나와서 본인은 공식 스케줄 아니면은 동행한 적이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김영재 증인한테 지금 질의한 이유가 네. 두 분이 잘 아는 사이다. 전혀 저는 전혀 모르신다고 네, 그럼, 오늘 뭐 네, 계속 네.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네. 그래 조윤선 수석이 서울대 병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? 네. 지금 이게 참 자, 그다음에 김장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. 네. 네. 아까 오전에 그 대답을 중국에서 두루뭉실하게 한 게 맞죠?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. 그렇습니다. 그렇죠? 예. 네. 왜 그러셨습니까? 그 오전 주로 이제 오전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. 네. 오전에 전화 통한 것은 확실한데 대통령님하고 그 시간을 묻기 때문에 제가 시간에 헷갈려서 그러죠. 그 모른다. 그 시간을 모른다. 그런 식으로 답변했지 않나 생각이 그 듭니다. 그 중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예. 그 선창을 깨서라도 아이들을 구해라. 예. 네. 근데 이 선창을 깨서라도 아이들을 구해라라는 말을 메시에 뭘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요? 그에 대해서는 잠깐만 좀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게. 네. 그걸 청와대에 제가 어제 와가지고 청와대에 한번 물어봤습니다. 난 요 유리를 깨서라도 구하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이 말이 워딩이 있느냐 없느냐. 그러니까 워딩이 없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상하다. 난 들은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추정키에 아마 그 대통령께서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서 누락인은 없이 없도록 해라.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. 또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하라. 그 말에 제가 혼돈을 한 것인지 착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유리를 깨서라도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워딩이 안 된 것인지 그건 제가 지금 확답을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예.